무슨 약을 먹이길래 저렇게 헬렐레 한 거야? 아이고 그지 깽깽이 집안의 무식한 놈이랑 무슨 결혼을 해? 아이고 참. 어떻게 생각해요? 교빈 오빠 전부인의 오빠랑 우리 고모 결혼하는 거? 글쎄요. 전 그분을 잘 몰라서.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들 마음 아닐까요? 그럼 결혼해도 된다는 말인가요? 은재 언니네 오빠랑 우리 고모랑? 그러고 보니까 참 궁금해지네요. 만약 은재 언니가 살아있었으면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할지. 지난번에 나랑 같이 갔던 그 강남 땅 알지? 그 땅 문서가 감쪽같이 사라졌어. 아무래도 그 구청에 들려서 좀 알아봐야겠어. 강남 땅이라면? 아버지! 저 지금 인천 현장에 좀 가셔야겠는데요. 그 주민들이 일조권하고 소음 문제로 아주 난리예요. 그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안 들으면 민원을 넣겠다는데 잠깐 저랑 같이 가셔야겠어요. 아 왜 하필 또 민원이야? 나 저 현장에 좀 가볼 테니까 민 팀장이 저 구청에 가서 좀 저 강남 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봐. 할 수 있겠어? 예 회장님. 공은 변호사부터 만나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. 민서의 친엄마 물건이 뭐죠? 물건부터 보여줘요. 아마추어같이 왜 그래? 돈부터 주고 액수가 맞아야 일을 성사시키지. 안 그래? 내 평생 니네 엄마가 제일 독정인 줄 알았더니 이 여사에 비하면은 백일 된 순둥이네. 친엄마가 떨어지는 손목시계. 아니 이게 뭐야? 이 흔에 빠진 싸구려 시계 하나 주면서 그 거금을 챙기겠단 말이야? 혹시 네 둘 나 밟아먹으려고 짠 거 아니야? 아니요 어머니. 이 손목시계 틀림없이 은지 엄마 거예요. 은지가 시집가기 전에 정릉 엄마한테 사준 거라고요. 뭐야? 그게 사실이야? 확실해요. 은재 엄마가 보석시계라고 엄청 아꼈던 기억이 나요. 그래 은재. 그리고 보니 그 여자가 소희를 그렇게 부른 것 같기도 한데. 고마워요 여사님. 정말 고마워요. 그 은재 어디 숨었나 했더니 민소희 가면 쓰고 교빈 씨 집에 숨어 있었던 거야? 이제 그 가면 벗을 때가 된 것 같고. 저 먼저 그만 가볼게요. 얘! 너는 어딜 간다는 거야? 일을 잔뜩 벌려놓고! 아이고 전화가 왔네. 어? 김 소장이네? 어 김 소장 나야. 뭐? 해결이 됐다고? 아 저 회장님이랑 같이 현장 가고 있는데 말이야. 알았어 내가 보고 드릴게. 아버지 현장에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. 저 원만하게 잘 해결됐답니다. 뭐야? 아 지금 나 데리고 장난쳐? 화내실 것까지 뭐가 있어요. 골치 아픈 일 잘 됐으니까 다행이죠 뭐. 나오신 김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? 아, 됐어! 저 회사로 차 돌려! 그러지 말고 가세요.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랜만에 식사 대접 하겠다는데 안 가시면 섭섭하죠? 요 근처에 간장게장 죽이게 하는 데가 있는데 말이야. 저기 김 기사! 요 앞에 사거리 어? 좌회전해! 알았지? 네 알겠습니다. 어? 어디 가요? 나 하나 씩 보고 싶어서 왔는데. 나 지금 은재네 집에 가는 길인데 온 김에 은재 오빠네 집 좀 데려다줘요.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정릉 목욕탕 옆골목인데 아무튼 타봐요.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. 아 빨리요. 아이고 이 일을 어째? 어? 우리 은재가 큰맘 먹고 사준 보석시계가 어디서 흘린 거야? 어? 아깝다고 평생 안 차더니 아 무슨 방정으로 차고 나가 칠칠칠 못하게 잃어버려.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. 이 시계줄이 헐거웠는데 어디서 풀렸나 봐요. 그래 은재야 엄마야. 아 별일은 없는데 네가 시집 갈 때 사준 보석시계를 잊어버렸지 뭐야. 아낀다고 안 차고 있다가 너 만난다고 차고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잖아. 아, 뭐 좋은 일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해. 아까워서 안 차는 척하면 될걸.
비싸지도 않은 건데 그냥 잊어버려. 내가 다시 좋은 시계 사줄게. 어제 잘 들어갔나 궁금해서 전화했어. 그냥 끝낼게. 안녕. 잠깐 실례해도 될까? 가까이서 보니까 친엄마랑 정말 많이 닮았네. 네? 보려고 본 거 아니고 그냥 우연히 봤어. 근데 고아도 아니고 친엄마도 있는데 왜 현주 딸로 사는 거야? 혹시 돈 때문에? 친엄마라뇨?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. 친엄마랑 만나는 거 내가 봤는데 왜 그래? 참, 친엄마가 뭐 잃어버렸다고 안 그래? 신혜리랑 여자가 그 물건 욕심내두고 있던데. 네? 나한텐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욕심내는 사람한테 줘도 되겠지? 아니 뭐 혹시라도 그쪽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돼서 말해주는 거야. 그만 가봐요. 네? 아, 여기가 어딘데요? 은지 오빠네 집이라니까요. 은지 오빠랑 나랑 금방 결혼할 거예요. 결혼이요? 아 그럼 결혼한 남자 있었단 말이에요? 아, 그런데 성까지 보러 나오고. 아, 주제 양다리 거쳐 딱 그거예요? 양다리? 소다리는 아는데 양다리는 뭐예요? 그것도 사골이에요? 아이 씨 장난쳐 씨. 당신 오빠 말이야 강남 땅 어쩌고 가면 사람 꼬시더니 반푼이 갖고 사람 갖고 놀아? 아! 은지 오빠! 은지 오빠! 양복도 새로 사고 차까지 빌려왔는데 이대로 그냥 내빼려고? 이틀이나 놀아줬음 일당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? 어? 아저씨 왜 그래요? 어제 사주는 아이스크림 값 때문에 그래요? 아이스크림 값 여기 있어요. 아유 시간! 아니 고모님 왜 그래? 오빠! 오빠! 이 사람 내 오빠 때리려고 그래요! 야 너 뭐야? 아 왜 사람을 칠라 그래? 아, 나 이게 백주 대낮에 돌았나? 어, 그쪽이 이 여자 애인인가 본데? 들떨어진 여자 낚아챈 거 보면 그쪽도 어지간히 돈이 급한 모양인데 그런 거 아니지. 나 돈 내고 정식으로 결혼정보에서 통해서 선 본 사람이야. 어디서 새치기에서 날로 먹으려더라, 이씨. 아유, 이씨. 어! 일어나. 야, 이 나쁜 자식아.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여자 상대로 돈벌이를 해. 너 이 여자, 너 같은 놈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깨끗한 여자야. 너 한 번만 더 내 눈 앞에 띄면 그땐 이빨 다 확 갈아엎어버린다. 어? 야,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아주 고모님,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은주 오빠, 나 평생 지켜줄 거죠? 약속해줘요. 나 죽을 때까지 안 버리고 오래오래 이뻐해 줄 거라고. 아, 그럴게요. 오래오래 예뻐해 줄게요. 그러니까 울지 마요. 고모님은 우는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훨씬 예뻐요. 예? 울지 마요. 아니 이건 뭔 일이야? 죽은 언제 찾겠다고 돈은 얼마나 쓰고 하루 종일 복숭아는 갈아대고. 아이고 내 팔자. 아이고. 엄마 뭐해? 제철도 아닌데 복숭아 왜 이렇게 많이 샀어? 수빈아 이거 아직은 비밀인데 니네 엄마 말이 교빈이 저가 은지일지도 모른대. 설마 그럴 리가 없어. 은지 언니가 정말 살아있다면 어떻게 죽여도 안 아까운 남자랑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. 끔찍하고 징그러워서도 한방 못 쓰지. 여자가 한을 품으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거야. 어쨌든 교빈이 저가 진짜 은재인지 알아보려고 복숭아 좀 샀어. 은재가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잖아. 어 맞다. 은재 언니 복숭아 알러지 있어서 씻지도 못했잖아. 나도 기억나. 그래? 수빈이 밀어봐도 교빈이 저가 진짜 은재인 것 같아? 뭔가 의심스러운 건 있는데 확실히 은재 언니인지는 모르겠어. 하지만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건 확실해. 그렇지. 아니 이게 누구야? 동네 개들이 왜 그렇게 짖나 했더니 천하의 잡것이 왔구만. 염치도 좋게 여긴 왜 또 왔어? 누가 네 꼴 보고 싶다고? 저도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. 확인할 게 있어서 온 거지.
은재 살아있죠? 정겹이냐 결혼한 민소희 은재 맞죠?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? 그 죄를 어떻게 다 갚으려고 감히 은재를 입에 올려? 당장 이 집에서 안 나가? 내 죄 아줌마한테 대신 갚아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요. 이 시계 아줌마 거죠. 은재가 시집가기 전에 아줌마한테 사준 시계 맞죠? 민소희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시계를 떨어뜨렸다는데 이 시계가 아줌마 거라면 아줌마는 민소희 친엄마가 되는 거예요. 내 말이 틀려요? 왜 아니라고 발뺌 못하죠? 이 시계 아줌마 거 맞죠? 그렇죠! 기억력 하나는 좋네. 근데 어